안녕하세요, 케빈이요. 오늘은 친구가 하는 이벤트에 왔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막 와서 구경 좀 하고 있습니다. 얏 클럽. 제가 작년에 슈퍼모델 선발대회 때 심사위원을 했었거든요. 올해도 2020 컨테스트를 하는데 일단 이벤트에 이렇게 먼저 초청이 되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오늘 날씨는 40도. 엄청 덥네요. 아직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벤트가 하나둘씩 열리는 거 보니까 좋은 거 같네요. 일단은 너무 더워서 여기 큐비비 안에 레인이라는 샴페인바에 왔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요트랑 옷도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실 게스트싱으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참 상황이 와 진짜 한여름이 왔군요. 근데 아직 피크가 아니라는 거, 12월하고 1월달에 피크라는 거. 하지만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다는 거, 그렇다는 거. 그래도 뭔가 허기가 지니까 예, 저녁 먹기 전에 간단히 여러분들 이 기분 아세요? 먹어도 배고픈 거? 지금 제가 딱 그렇습니다. 먹어도 배고파요. 돼지갈비랑 삼겹살 집콘 나오거든요. 와, 맛있겠다. 오늘 저녁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, 여러분. 라이치알 계란찜까지. 잘 익어가고 있죠. 일단 소금에 찍어서 한 입. 와, 항정살을 쌈싸 먹어보겠습니다. 욕심쟁이로 세 점. 제가 오늘 삼겹살 굽기 담당. 여러분들 아시죠? 삼겹살은 자주 뒤집으면 안 돼요. 촥촥촥 세 번에. 그래서 삼겹살인가 봐요. 세 번 촥촥촥. 네, 그렇습니다. 날치알 계란찜 보이시나요? 추가를 파이팅 넘치게. 잘 익은 삼겹살, 뭐니 뭐니 해도 고기의 오리지널 맛을 느끼는 소금이죠. 소금.
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에서 파는 호주산 와규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격을 보여드리면서 그 호주산 와규 마블링 진짜 센 것들 있잖아요. 마블링 꽉한 거 구우면서 맛도 보면서 보여드릴게요.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그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번에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아, 이 머리 컬러 추천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려요. 활동하면서도 안 해. 활동하면서도 안 해봤는데 저도 마음에 드네요.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번에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